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4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내부 비리를 새누리당 의원실에 알려줬다가 오히려 해임당한 어느 공사의 직원 사례를 말씀드린 바 있죠. 그때 그 공사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라는 데고 해당 의원실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학재 의원의 김모 비서관이 매립지 공사 직원으로 최근 채용됐습니다. 2급 상당의 전문위원이랍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도 배가 너무 여러 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보훈성 특채 인사 논란은 당연해 보입니다. 비리를 제보받았으면 그걸 바로잡는 게 국회의원의 직무인데 오히려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려줘 내쫓게 하고 그 자리로 제보받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기 짝이었습니다. 공사 측은 현안 중에 현안인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할 게 많아서 이학재 의원에게 요청해서 김 씨를 데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학재 의원은 친박계 핵심으로 수도권 매립지가 많이 있는 인천 서구의 국회의원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별하별 일을 다 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잘해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 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넥트 카넥트.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하...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도 벌써 겨울 냄새를 물씬 풍깁니다.
건강들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와 청와대 옆 그리고 광화문 이 세 군데 나누어서 치고 있었던 천막 중에 광화문 천막만 빼고는 다 철수하겠다고 했죠. 내일 철수할 예정이랍니다. 그들이 명분 있고 너무 참담하지는 않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로 마지막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니까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지껏 보여주었던 관심과 성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석간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여튼 어제 뭐 우리 세월호 유족들이 참 나쁜 정권을 만나서 너무나 마음고생 몸고생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네. 그 가족 자식들을 잃은 것만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참척의 지경인데 그 이후로 6개월 넘게 지금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으면서 모략하고요. 네. 예. 잡범 취급했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정말 이런 천인공노할 나쁜 정권입니다. 정말 아주 철퇴를 맞아 마땅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소리 할 것 없이 예.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참아해서는 안 될 네. 그리고 벌어져서는 안 될 것들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 그 느끼는 감정의 역치가 높아져가지고 네. 저 정말 제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신이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10배, 100배, 1000배로 보복을 가할 겁니다.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써봐야 인간의 능력과 예지는 한계가 있죠. 아, 벼락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자들. 예. 오늘 우리 김용민 PD가 아주 작심하고 예. 자, 첫 번째 어제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고 오늘 조간들도 크게 받았던데 네. 그 폐 연료봉 이렇게 끄집어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가서 이렇게 끄집어 오고 그랬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여기가 이제 원전의 안전 관련 총괄 그리고 가장 유일한 확실한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해명에 각종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 청문회 해야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아, 참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저기에 세월호의 흔적이 있습니다. 환경단체 모임인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월성원전 1호기 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5년 동안 은폐돼 있었다는 것이 어제 김재남 정의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죽음의 물질로 알려진 이런 고방사능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봉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직접 들어가 수거했다는 것인데 네. 작업자는 피폭설량제를 압수당한 채 작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종사자의 최대 피폭설량이 허용치가 바로 6.8밀리시버트인데 말이죠. 이 6.88밀리시버트가 이제 어느 정도 양이라는. 근데 이제 그, 이 정도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요. 네. 하지만 환경단체는 만 밀리시버트 이상의 고방사능이 방출되고 있어서 음흠. 방사선량 측정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용 후 핵연료를 3m짜리 집게로 회수하는 작업을 한 사람이 고작 6밀리시버트 안팎의 피폭밖에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 어떻게 믿으란 얘기냐?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단위가 아마 생소하시고 발음도 까다로워서 들으시는 분들도 헷갈릴 텐데 네. 최소한 만 밀리시버트 정도는 되는데 네. 지금 7 밀리시버트 정도밖에 측정이 안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피폭된 양 그 정도밖에 그런데 안 된다. 그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예. 네. 자, 또 환경단체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당시 작업자가 이후에 원전안전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들어서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말이죠. 원전 안전비리 사건. 그 사건에도 연루가 된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사람이 동의진인가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는데 동의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자,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당시 작업자는 2009년 5월에 사용 후 핵연료봉 수거 작업
그리고 투철한 책임의식에 공적으로 발전소 운영 공로직원 포상을 받았고 현재는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 피폭 후유증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뒤로 뭐 코피를 흘리는 뭐 이런 수상한 그런 증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네. 또 사고 심각성에 대해서도 환경단체가 짚었는데요. 사용 후 핵연료는 냉각하지 않을 때에는 섭씨 수천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고 있어서 1m 이내에서 17초만 쬐어도 급성 사망할 수 있는 죽음의 물질이라면서 사용 후 핵연료봉은 지르코늄 합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내부에 맹독성 방사성 물질이 기체와 고체로 존재한다. 만약에 사용 후 핵연료봉 자체가 충격으로 인해 손상되었다면 순식간에 기체 방사성 물질이 빠져나가서 건물 내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수 있고 경납 건물 외부 방출구를 통해서 일부 필터로 걸러지더라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심각할 경우에는 외기 유출이 가능했던 그런 지경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발전소 터까지는 이렇게 방사능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환경단체 모임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이 단체의 주장을 뒤집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낭설을 지금 유포하고 있다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한국수력원자력의 해명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만약에 이런 해명이 없다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믿을 국민들이 더 많겠습니까?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믿는 국민들이 더 많겠습니까? 항영 이럴 때 무슨 딱 한 줄로 해명하거든요. 그런 네. 일 없다 또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다. 네. 뭐 허용치 아래였다거나 예, 예. 그러지 말고 그걸 뭐 언론을 이용하건 무슨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중이 알아볼 수 있도록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아니 뭐 이런저런 또 추궁받기 싫으면 인터넷에다 모든 데이터를 다 올리든가 공개하든가 예. 그래야지 왜 자기들 한마디면은 그냥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나저나 이런 걸 어떻게 사람이 가서 하게 하는 무인 로봇 이런 거가 없나요? 네? 당시 그렇게 사람을 보낼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그랬겠죠 아마 발생했던 것이겠죠. 또 당시가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지금 공론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네, 네, 네.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그런 사고가 났다. 아 그럼 월성 1호기 문 닫아야겠네. 이런 여론이 이제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직원을 들여보낸 게 아니겠는가. 아무튼 한 수원은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네. 이게 저 뭐가 잦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대대적인 조직 정비와 함께 이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나 환경 감시 단체 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래야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거의 낭설 혹은 거의 뭐 헛소문에 가깝다 하더라도 안전성과 관련한 그런 체크에는 가장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저도 이 분야를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른바 예. 원전 마피아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원전이 일단 지식이 접근성이 좀 쉽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특수한 학과와 전공자들로 이너서클이 굳건히 둘러쳐져 있고 아하.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학피아들이 그렇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를 친 사람도 서울대나 한양대 등등 뭐 원자력 핵공학과 출신 선후배들이고 그걸 조사하는 사람들도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기가 쉽고 그 내부 사람들에게 뭘 조사를 맡기면 제대로 된 것이라기보다는 왜 아시지 않수 이러이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으니 이 부분은 좀 넘어가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쉽단 말이죠. 괜찮아 괜찮아 내 말 들으면 돼.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문제는 우리가 재앙 덩어리를 안고 산다는 것 그것 때문인 거니까 터졌다면 끝장이죠. 네. 원자력 사고는 말이죠. 아무튼 참 충격적입니다. 네. 이건 좀 뉴스가 좀 더 나오겠네요. 예. 앞으로도. 자, 두 번째 보실까요? 네. 국회 대정부질문 하고 있는데 정홍원 국무총리 참여정부 때 전작권 환수 추진한 것에 대해서 그때는 안보나 군사 능력보다는 자주 논리에 너무 빠져서 그렇게 한 걸로 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야심 있게 추진했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확실히 세우는 그건데 이걸 좀 힐난하는 듯이 들리네요 답변 내용이. 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 결정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2015년 12월 1일로 이렇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준비해오던 차에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그 뒤에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이 계속됐다. 안보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원래 계획대로 전작권을 전환하게 되면 북에 오판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판단 하에 방어, 대공 능력이 충분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연기하자는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연기하게 된 것이다 라면서 네. 전작권 환수 재연기의 불가피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이 주권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니까 군 통수권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있다. 전시작전 지휘의 구성에 관한 문제지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제도 어제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 안보나 군사 능력보다는 자주 논리에 비춰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다. 뭐 현실은 망각하고 이상에 치우쳐서 그렇게 전작권 환수를 약속받은 것이다.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힐난을 했던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오늘 또 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주목되는 장면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사적인 분인데 이분이 예. 이 부동산 부양의 피해, 국가 부채 확대, 부자 감세 이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국가 부채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물어보니까 경제 사정에 대해 정확한 것은 이러면서 말을 흐리다가 다시 기업소득 환류 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그거는 경제부총리께 질문을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윤호중 의원은 계속해서 정홍원 총리에게 화살을 날렸는데요.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을 질문하니까 낮은 자세로 가던 정홍원 총리가 총리가 어떻게 다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하려면 원고를 줘야지 그래야 대비를 하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그 총리를 잘 보조하지 못하는구만. 정홍원 총리가 이렇게 버럭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건 뭐, 내가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라. 예. 솔직하다고 해. 아니 솔직히 지금 이 질문들이요. 이런 거는 평론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신문만 열심히 봐도 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그럼요. 건데. 그럼요.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부총리를 다 저 경제 문제를 다 그리 떼줘버릴 거면 뭐하러 국무총리입니까? 자기는 예. 그냥 사회 무슨 담당 부총리 하면 되는 거지. 글쎄 말입니다. 아니 총리는 총리 재수식이나 하시면서도 왜 그래? 글쎄 말입니다. 자, 이건 이런 정원 총리의 답변 태도 또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어떻게 답하냐? 뭐 내가 지금 이거 이런 말도 혹시 하려다 만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거 뭐 총리 하고 싶어서 한 줄 아느냐? 혹시 이 말까지 한 건 아닌가 찾아봤는데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예. 시키니까 하는 거지 말이야. 어? 내가 그만둘 사람을 말이야. 계속 앉혀놓고 왜 이렇게 날 괴롭혀?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좀 힘들어했더니 김 PD가 예. 저를 저 취업 시키느라고 아주 예. 세게 영양주사를 한 방 맞군요. 예. 자, 어제부터 지금 또 반기문 총장 얘기가 솔솔 불어오는데 박지원 의원, 뉴스메이커인 박지원 의원이 또 뭐라고 한마디 가일수 해가지고 자꾸 커지게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뭐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친애했던 뭐 말년에 가장 신뢰했던 예, 그런 그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비서실장, 예. 명대변인. 뭐 네. DJ의 분신이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 분인데 이분이 어제 그 권노갑 전 권노갑 고문에 이어서 일부 인사들이 반 노무현 신당을 창당하고 반기문 사무총장과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한다라면서 반노진영 물밑 움직임을 밝혀서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예.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그 저 반기문 총장 쪽에서 그 자신은 새누리당하고 손 안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권노갑 고문 쪽 인사에게 밝혔다고 하는 건데요.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반 총장의 그 뭐 말을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근데 뭐 반 총장에게 물어봐도 확인해 주겠습니까? 네. 당연히 안 하죠. 예. 네. 반 총장이 뭐 새누리당 쪽은 아니다라는 점 뭐.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반노 진영이 지금 뭐 새롭게 당 만들 움직임을 보인다. 그건 뭐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지금. 근데 이제 그 핵심이죠? 흥미로운 것은 네.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네. 반노 의원들에게 당신들 뭐 간판이 있느냐? 간판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은 새를 불릴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고치를 했어요. 그 반노 진영이 그렇다면 우리가 새 불리기에 카드로 반기문 총장 영입을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조경태 씨를 비롯한 이런 국회의원들 충분히 추론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말이죠. 조경태 보고 신당 참여하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가진 않겠죠, 예. 물론. 아니 황종 보고 가겠어요? 예?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3지대의 추대 형식을 원할 텐데 예. 그거는 현실. 관료들이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잘된 경우가 없어요. 네. 고건 전 총리만 보더라도 뭐 또 학자 출신도 마찬가지고요. 정운찬 전 총리도 그렇고요. 예. 지금은 인기가 조금 나와 보이는데 그건 아마 국제적 저명한 지명도에서 나오는 것 같고 예. 안철수 정계 입문하기 전에 안철수 초기의 인기 양상 정도가 아닌가 저는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싶습니다만 찻잔 속의 태풍이란 말 누가 만들어냈나요? 정말 정말 멋있는 수사입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다. 예, 예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님입니다. 성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로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그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현무분들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52분 16초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뉴스 행간 이어가죠. 반기문 정계 입문설 또는 뭐 대권 도전설 뭐 킹메이커를 자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보도 그리고 약 보름 전쯤이었던가요? 한길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2017년 차기 대선 주자군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반기문 총장을 빼고 했을 때는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정몽준 순이었던가요? 그랬던 것 같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꽤 앞서 나가는 1등이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을 넣고 돌려봤더니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 38%가량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19%, 18, 19 정도가 박원순 시장. 그래서 차이가 꽤 많이 나는 1위였습니다. 물론 근데 그건 한 군데 여론조사기관에 며칠 동안의 조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거가 큰 의미를 지니기는 힘듭니다만 징후의 하나를 엿볼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대선이 아주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뭐 인지도 또는 인기투표 정도의 성격일 텐데 그리고 나서 불을 자꾸 피우네요. 새누리당에서도 흘렸고 어제는 또 권거문 오늘은 박지원 의원 이러는데 뭐 모종의 여기에 무슨 그림이 큰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랜드 플랜 하에서 움직여지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권력 투쟁적 성격도 있고요. 여당에서는 야당에서도 한번 뭔가 좀
판을 바꿔보려는 뭐 그런 게 좀 감지가 됩니다. 중요한 사안은 아니로되 관심의 영역에는 일단 두면 두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청라의 손님은 반노라면 완벽한 새누리 이중되겠네요. 글쎄요. 어떤 식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설정할지 그리고 지금의 인기도를 어떻게 정치 세력화, 지지층화 하느냐가 문제일 텐데 과연 반기문 총장이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을지는 좀 두고 보죠. 뭐 대통령과 총리에 대해서 좀 답답하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셨겠죠. 네, 꺼벙하다 뭐다 이런 말 됩니다. 한결 은결님, 수첩공주와 원고총리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그랬더니 수호천사장님은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야, 두 분 다 아주 조어 감각이 탁월하십니다. 그나물의 그 밥. 더맨더머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좀 비아냥거리고 뭐 나라님도 없으면 욕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조롱도 하고 답답한 것을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이 정도 말로 우리의 답답함이 해소되고 그러는 거라면 문제는 아주 환부가 깊다는 것, 그리고 그 깊은 환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심화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하면서도 허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에 밝으신 워렌 버핏 67조님, 안보 무능, 군 작전권 포기, 주권 포기, 이명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한다. 아, 우리는 저 뭐죠? 보수권 청취자들 좀 들어와서 글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된 게시판이 아닐까. 얼핏 요 대목만 듣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물도 없으다님, 역시 맥의 핵심을 잘 짚어주시네요. 그 정홍원 총리의 전작권 환수 시도 그거에 대한 국회 답변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자주가 논리냐? 생존 본능인 거지. 정홍원 이 양반은 배고픔의 논리로 밥을 먹나 보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 그냥 먹게 되는 거죠. 아, 나의 위장이 지금 공동 상태구나. 그러니까 뭔가 영양소를 투입해서 미토콘드리아로 하여금 무슨 일을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좀 섭취해보자. 그러면서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배고프면 먹는 거죠. 자주도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생존 본능, 자주 국방. 네, 국물도 없었다님 잘 읽었습니다. 워렌 버핀 67조님, 아까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요 문제는 조금 논란의 요지가 있어서 특정 대학교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해드리겠습니다. 원전 마피아라고 하면 흔히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한양대 카이스트 등이냐라고 물음표를 찍어주셨는데 원자력공학과 또는 원자핵공학과라는 이름의 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마 여기 언급된 거 이외에 뭐 한두 개쯤 더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경희대도 아마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이 중에서도 학맥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얘기는 제가 내부 사람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대개 어느 학교가 그럴 거라고 짐작은 가시죠. 뭐 서울대하고 한양대가 좀 팽팽하게 맞선다 그런 소리도 하더군요. 한양공대가 원래 또 공대 분야에서는 또 한가락 예전부터 명성을 인정받아왔고 제법 연륜도 길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들이 전반적으로 뭐 그 안에서는 학과 뭐 학교별 이런 또 세부적인 친소관계는 당연히 있겠지만 원자력에 관한 한 우리들이 다 한다. 그러니까 생산부터 검사까지, 공급부터 소비까지, 뭐 체크부터 뭐까지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다른 여타 전문 분야의 지식인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나 뭐 공학도, 기계공학과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한 자리 어떻게 얻어서 발언권을 차지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거의 왕따 수준으로 이렇게 해버린답니다.
이거 깨지 못하면 원전에 얽힌 불투명성, 이것은 해소하기가 상당 부분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사고도 몇 년 있다가 밝혀지거나 국회의원이 뭔가 제보를 받고 확실한 실마리를 잡고 추궁을 해야 내놓는 거란 말이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고일지 내놔라. 그럼 그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혐의를 잡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압수수색영장은 정확하게 적시를 하죠. 무슨 건에 관한 무슨 문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불투명성, 내부 폐쇄성, 자기들끼리만의 그들만의 리그, 이거 깨는 것, 이건 정부 차원에서, 권력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마리님, 사람을 들여보내서 그 떨어진 스펜트 퓨얼, 그 사용 후 해결료, 그것을 이렇게 집어와 오게 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다. 맞습니다. 네. 그거 갖다가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실은 한 4%의 우라늄밖에는 사용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96%의 아직도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걸로 저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네, 활발한 견해 주셔서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하기로 하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죠.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어제부터 한 사성 장군의 얘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신현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1군 사령관을 하다가 술 마시고 추태를 부렸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 초가을이 되겠네요,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두 달 만에 그 신장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신현돈 논란, 쉬쉬하던 국방부가 키웠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 한 대목 먼저 들으시고 제 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방부 기자실이 뒤숭숭하다. 두 달 전 보도했던 1군 사령관의 음주추태 기사 때문이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신현돈 전 1군 사령관이 근무지를 이탈해 모교에서 강연을 했고 강연 뒤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됐다고 썼다. 부대로 복귀하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옷을 풀어 헤친 채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자 자진 전역했다고도 보도했다. 국방부의 발표 자료와 백그라운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네, 저는 신현돈 전 사성 장군이 이런 일에 휘말려서 전역 사표를 낼 때까지 있는 줄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전직 사성 장군을 변호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것을 뉴스 행간으로 고른 것은 우리 국방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일을 처리해 오고 있는지. 적어도 말이에요, 사성 장군이라 그러면 뭐 전작권 환수에 임하는 우리나라 장성들의 그 자존심 없는 뭐 처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사실 감정이 좋진 않은데, 어쨌거나 사성 장군쯤 되면 그래도 우리는 대꼬챙이까지 꼬장꼬장하고 뱃살도 없고 눈은 형형하게 살아있고 피부는 좀 검게 그을려있고 탄탄한 잔 근육으로 나이는 좀 드셨을 망정 절도 있고 각도 있는 제복이 어울리는 그런 무인, 무고를 연상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사성 장군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군대 이런 거 잘 친하지 않고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군에 뭐 사성 장군이 몇 명인지 솔직히 그런 것 별 관심 없습니다만, 그 뭐 국방부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사성 장군을 하나 기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사성장군까지 올라가려면 뭐 육사 출신이겠죠. 육사 출신 아닌 사람이 그렇게까지 갈 확률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육사는 1학년 그 재학 중부터 군 경력으로 쳐준다면서요. 한 40년 걸린답니다. 근데 마침 이 신현돈 전 사성장군도 그냥 신현동 장성이라고 표현하죠. 이 신 장군도 뭐 군에 있었던 기간이 39년 9개월이라고 하네요. 작년 9월 달에 사표를 낼 때까지. 그러니까 딱 그 국방부 말대로 40년 만에 사성장군에 올라서 뭐 근무를 하다가 자기 모교인 청주고등학교에 가서 뭐 강연을 하러 갔겠죠. 뭐 뛰어난 선배와의 대화인지 뭐 안보교육 강화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모교에 갔다니까 뭐 자랑스러운 선배와의 만남 그런 거였겠죠. 하고 나서 이제 고향에 갔으니까 아 뭐 우리 동기 중에서 또는 우리 청주고 중에서 최고 걸출한 장군이 왔다 이래가지고 뭐 저녁들 먹고 한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 강연 갈 때 장관한테도 신고하고 갔으니까 거기서 소주를 한 두 병 마셨답니다. 뭐 전시도 아니고 그랬다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참고로 9월 3일 그때가 어떨 때냐면 22사단에서는 어느 병사가 동료에게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뭐 인사사고가 났었고 28사단에서는 그 유명한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벌어져서 숨진 뒤입니다. 그러니까 좀 군이 뒤숭숭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1군 사령관은 그 뭐 전방 이렇게 하는 최전의 그 1군을 그 여러 사단을 이렇게 통할하는 1군 그거라면서요. 예하 장병만 13만 명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최정예 뭐 전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날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났던 모양입니다. 뭐 아까 방송에서 들은 저 낭독에서 들으신 대로. 그러니까 국방부는 제대로 조사를 안 해보고 그런 소문이 돌고 그거를 일부 신문 아마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썼을 거예요. 조선일보가 쓰니까 부랴부랴 9월 2일 날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게 9월 3일자 신문들의 일제히 보도가 됐어요. 술 마시고 추태 부려서 뭐 전역 시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서 신장군이 그 억울하다 그리고 그 잘못됐다 여론재판식으로 그냥 휘리릭 휩쓸려가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들이댔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봤더니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이틀간 조사를 해봤더니 신장군의 얘기가 다 맞더래요. 이를테면 술을 마신 것 그거 하나만 팩트 사실인 거고 뭐 흐트러졌다거나 민간인하고 시비가 붙었다거나 너무 만취해서 부관인가 뭐 누구한테 업혀서 화장실에 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답니다. 그러면서 겨우 이제 뭐 내놓는 말이 그 신장군의 워커에 지퍼가 달려 있습니까? 요즘 군인들 워커에는? 저는 그냥 끈으로만 묶는 건 줄 알았는데 장군들 건 그런가요? 아무튼 그 지퍼가 좀 내려가 있었다. 그 다음에 상의의 지퍼가 20cm쯤 내려와 있었다. 이게 지금 복장이 불량한 그걸로 들이 그 근거라고 제시했답니다. 밤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사성 장군은 그러면은 워카의 그 지퍼도 끝까지 다 올리고 이렇게 점퍼인지 뭐 야전 상인지 뭔지 그런 거에 지퍼도 다 해야 되는지 어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cm가 내려오면 그게 풍기 문란이거나 장군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고 한 10cm 내려오면은 주의 정도로 그치를 봐줄 만한 것인지 명색이 대한민국의 사성 장군한테 좀 치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워카 지퍼가 내려갔고 상의 지퍼가 20cm 내려갔다. 뭐 검찰 누구 보니까 제주도의 지검장 어느 사람은 밤에 뭐 이상한 짓 베이비 로션 가지고 이상한 짓도 하고 다니던데 지퍼 20cm 그 상의 지퍼 말이죠. 아무튼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전역을 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사성 장군의 뭐 항변 이런 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방부는 민감한 국방부 군 내 사고가 터질 즈음에 1군 사령관이 전역 때 어디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그런 건 이제 첩보 사항으로 보고가 되겠죠. 그 뭐 국정원을 통해서 보고가 될 수도 있고 기무사를 통해서도 보고가 될 수 있고
뭐 헌병대 자체 수집 정보가 기무사의 첩보 내진 정보의 가공 단계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또는 국정원에서 할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어느 정보 라인에 근거하든 청와대에서 그런 걸 접보하면 국정상황실에서 그런 거 하니까요. 거기서 불호령이 내릴 것을 두려워해서 국방부는 서둘러서 사성 장군 목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때 사표를 받았던 장관이 지금 한민구 장관인데 공교롭게도 한민구 장관과 신현돈 사성 장군은 같은 청주고등학교 선후배가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러이러하니 자네가 좀 여러 소리 말고 물려나게 뭐 이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군대 선배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 사람의 말을 안 듣기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제 짐작입니다. 신 장군과 한 장관이 사이가 좋은지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 있다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 전 장군의 전역 당시에 국방부 발표가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9월 2일 날 보도자료를 돌린 게 사실이 아니었는데 국방부는 신 장군이 전역한 지 열흘 뒤에 그러니까 9월 11일부터 12일 이틀에 걸쳐서 자기들이 자체 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 신 장군 말이 맞았구나. 그 소문이 잘못 과장된 거였구나. 그러니까 신 장군이 억울하겠다. 사성 장군을 소문에만 입각해서 우리가 전역을 시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 장군이 억울하다. 나 제대로 명예는 회복해야겠다 이러면서 들고 나왔을 때까지 한 달 20일간 50일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점입니다. 국방부 출입 기자를 흔히 신문사에서 그냥 자조적으로 또 농담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출입 기자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국방부 내에 청사 내에 보안 지역이 많기 때문에 기자들이 함부로 막 장성방이고 어디고 뭐 정보사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 일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아예 국방부 기자들은 출입 기자실 바로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 이 두 군데만 나갈 수 있어요. 딴 데는 아예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다른 출입처 기자들은 뭐 장관 방에도 가고 차관 방에도 가고 막 휘젓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국방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냥 보도자료만 나오고 뭐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국방부 폐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누가 알지? 어디까지 알지? 어디로 전파돼 있지? 이걸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군, 국방부에서 일단은 모든 행정부처가 마찬가지겠지만 수사기관과 국방부 그리고 정보 관련 기관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급하고 우선하죠. 그리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대응 태세를 짜거나 수사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뭐 전쟁을 하건 뭘 하건 뭐 경비 태세를 강화하건 뭐 하건 말이죠. 그런데 국방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폐쇄적이에요. 일단 밖에 알리지 말자. 쉬쉬. 덮어라. 지시하면 돼 왔으니까. 책임지고 네가 덮어. 새 나가면은 너희 예하 어디에서 새 나가는 걸로 알겠고 너를 족치겠다. 이러면 그 명령을 받은 저 지휘관은 와서 자기 밑에 쫙 집합시켜놓고 이건 우리만 아는 거다. 오늘부터. 여기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알면 너 죽고 나 죽다. 나 죽는 거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잘못을 해도 이렇게 덮으면 덮어지는구나. 그게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후배 뭐 군대 그 고참과 신참 사이의 폭력 사건 이런 것도 자 내가 병장으로 있는 한 내가 왕기를 좀 부리겠어. 이건 내 식대로 하는 거야. 나 옛날엔 더 했어. 이건 내가 해. 그리고 이건 우리 내무반에서만 아는 거야. 알았어?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병들 뭐 요즘 신세대 병사들이 이상하다 뭐 정신 이상 있는데 상담 아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 같은 별들이 별 하나건 별 넷이건 간에 별 넷을 자르는 과정도 이렇고 이렇게 폐쇄적이고 즉흥적이고 청와대의 불호령이 두려워서 그만 알아보지도 않고 잘라놓고 알아봤더니 아우 그게 아니었네 이산이 아니었군 말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민간인이 된 전역한 사성 장군이 제대로 달라들어서 기자들 앞에 공표하고 재조사하자고 하니까 이제서야 시인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군 채통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자주국방이고 전작권 환수 뭐 연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몇 년 전에 어느 대통령께서 똥별들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 다 동문 서답 쇠규의 경리끼였던 모양입니다. 저도 깜냥은 안 되지만 한 말씀 드리죠. 아직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똥별들 말이에요.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합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제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지금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 먼저 해볼까요? 반기문 얘기? 네.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 뭐 들고 나와서 뭐 새정치연합 내부에 반기문 대망론이 있느니 뭐 음모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이걸 자꾸 뉴스를 키운답니까? 글쎄, 이게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해야 돼서 어제 이어서 사실 오늘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발제를 안 할 수도 없고. 글쎄 말입니다. 취재는 안 되고. 예. 근데 이제 오늘 좀 뭐 우선 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얘기 뭐 워낙 박지원 의원이야 뭐 이런저런 정보력이 정말 출중한 의원 중에 한 명이니까. 예. 뭐 그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 뭐 상당한 근거를 갖고 또 나름대로의 정보를 취합해서 뭐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우선 그 전에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뭐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어제 그 새정치연합의 권노갑 상임고문이 나한테 그 반기문 총장의 최측근이 와서 6개월 전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이 반기문 총장의 새정치연합 영입 가능성 뭐, 대선 후보로 영입 가능성, 이걸 타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이제 전해드렸고. 그런데 오늘 정치권 내에서 특히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이 권노갑 상임고문을 만난 최측근, 반기문 총장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반기문 총장의 막내 동생, 뭐, 구체적으로 이름도 나왔는데요. 예. 지금 모 기업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그 막내 동생이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실제로 최근에 뭐 어디서 권노갑 상임고문을 만났다고 하더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까지 오늘 지금 새누리당 뭐 쪽에서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 총장의 막내 동생이다 이거예요? 예, 예. 얘기가 조금 얘기가 달라지네요. 나오는데, 느낌이.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반기문 테마주라고 해서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 반기문 총장의 막내 동생이 지금 부회장으로 있는 그 회사 주가가 최근 한 열흘간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어휴, 참.
거의 뭐 연일 상한가를 찼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지금 반기문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이게 이제 결국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안이된 굴뚝에 연기 나갸라는 이 속담처럼 이런저런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국가 원칙에 맞춘 얘기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오늘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는 굉장히 좀 야권 입장에서 보면 의미심장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 그거 아닙니까? 이 반노 진영에서 친노하고 당 깨고 분당하고 나와서 네. 이 반기문 총장 중심으로 대선 치르자 뭐 네. 이런 얘기를 네. 자기한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 반기문 총장을 둘러싼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여권 내부 그리고 야권 내부 모두에 지금 걸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어쨌든 그 반기문 총장과 관련한 이 거취 문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는 뭐 당장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를 그런 새로운 팩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물밑에서 그 흐름을 예감하거나 혹은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뭐 정치인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게 2012년 대선 직전에 그 안철수 현 새정치연합 의원, 예. 안철수 의원의 이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도 또 한번 정치권, 특히 야권이 한번 요동을 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시감이 느껴져요? 사실 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예. 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여권의 이 권력의 핵심 부인, 이 친박계의 차기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서 예? 굉장히 빠른 시점이긴 하지만 이게 이미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하나의 상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양정대와 이강윤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기 한번 할까요? 우리 증인은 우리 청취자분들이고. 이게 대단히 위험한데? 제가 오늘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반기문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저는 거기에 네. 겁니다. 양 기자는. 저도 거기에 듭니다. 뭐야?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한 사람은 딴 데로 가야지 뭐 내기가 되지. 아 그럼 제가 먼저 저는 거기에 든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 반기문 총장 누르면 굉장히 불쾌하시겠네. 이강윤이나 양정대 이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야. 나를 지금 뭘로 알고. 그나저나 그 권노갑 고문에게 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기문 총장의 막내 동생이라는 건 확인이 된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확인이 된 게 아니고 아.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예. 쪽에서 막내 동생 얘기가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예. 그만큼 그러니까 어제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반기문 총장 관련한 얘기가 여당 쪽에서 주로 나왔고 예, 예. 어제 이제 권노갑 상임고문이 얘기하면서 야당 쪽으로도 이게 이제 불똥이 튀었는데 예. 그런데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여당도 똑같이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친박계와 예. 저 비친박 사이에 무슨 권력 투쟁 냄새도 약간 날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자, 장자방이 아니고 사자방. 이거 무슨 중국 무협 소설 같은데. 사자방 비두고 뭐 국정조사 여야간 빅딜설 가르마 좀 타주세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빅딜설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여야 원내 지도부 모두 여야 지도부가 모두 지금 그 상당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정치적 계산기를 지금 엄청나게 두드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굉장히 좀 스탠스를 취하기가 애매한 굉장히 좀 모호한 태도를 당분간 취할 수밖에 없는 좀 뜨거운 사안인데 예. 이게 공무원 그 집권 여당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것에 따라가기도 뭐하고 또 안 따라가고 그거를 또 반대하고 나서면 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 국민적인 여론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예. 야당이 좀 굉장히 좀 스탠스를 취하기가 애매모호한 모호한 그런 이 현안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사자방비,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자원외교, 해외 자원외교, 자원개발 문제, 네. 그다음에 방위산업 비리 예. 이 부분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껄끄러운 문제들이죠.
이게 여당 내부를 건드려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 현안, 이 네 가지 현안, 특히 이제 뒤에 있는 이 사자방 비리라는 이 현안들은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하고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안처럼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의외로 지금 4대강 사업, 또 자원 개발, 방위산업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이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도 그랬고 또 지난주 그 세월호 3법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고 막판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고 아주 야당과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일단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을 거고 또 한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여권 내에서 일단 좀 먼저 좀 한번 걸러낸 다음에 예. 이걸 이제 공론회장에 쏟아놔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인지 어쨌든 4대강하고 자원개발 문제는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아, 우리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국민들도 좀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예. 다만 이제 방산비리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예. 이 4대강 사업이나 자원개발 문제는 사실 이 이전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 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리고 뭐 이게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리고 특히 이 돈과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그게 이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얽히고 설치해 있을 거다. 이건 뭐 누구나 짐작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정권의 핵심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 입장에서 보면 이 당에 그래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변부에 있을지라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비주류 과거 친이계를 좀 뭐랄까요 그 시쳇말로 좀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예.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예. 지금 야권이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조금 뭐랄까 여기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하는 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뭐 개헌이든 뭐든 이렇게 어 떠들어대면 가만 안 두겠다. 우리 칼을 언제든 뽑아줄 수 있다. 라는 그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떤 식으로든 국정조사를 해서 사실 좀 뭐랄까 이렇게 한번 그, 이, 좀 판을 좀 버려야 할 그런 필요성도 지금 야당 입장에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전 정권에다가 뭘 포커스를 몰아서 박근혜 정부가, 박 정부로, 현 정부로 하여금 전 정권을 치게 하려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명 박근혜 정부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치다 보면 박근혜 정부도 뭔가 나올 거다. 예.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거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특히 이제 자원 외교 같은 경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뭐 친박계 핵심 중에 핵심 인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여야 간에 예. 물 밑에서 이 자원 개발 문제 이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좀 비켜가는 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이런 뭐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도 뭐 소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어차피 올해 연말 안에 될 거는 아니고 그리고 연금법, 그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야당이 이제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면 안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여당 입장에서도 마냥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웠는데 내년 2월이든 4월이든 여야 간 합의 처리가 가능한 그런 논의 틀이 예.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야당도 오늘 여당에게 좀 뭐 선물을 하나 준 거고요. 예. 또 여당도 오늘 야당에게 그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이거는 선물을 하나 준 걸로 봐야 될 텐데 예. 이것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좀 정치권 전체가 요동칠 가능성 좀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 지금 멀 원자 원거리 조망을 해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워낙 해봐야 별게 아니어서 그냥 심드렁한 줄 알았더니 그런 내부에 또 여러 암수들이 있었군요.
이게 예. 어차피 그 국정조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 자체로 예. 새로운 팩트들이 확인이 되면 뭐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예, 예.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권 내부는 이 국정조사의 실시 자체를 두고도 예. 항상 이 정치적인 힘겨루기를 그리고 정치적인 그렇지. 판을 짜는 거를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친박 핵심이자 초이노믹스의 야전 사령관인 최경환 부총리가 또 얽혀 있고 그래서 그렇죠. 더 그렇게 예,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따지는데 우리 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방비의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한에. 북한 1년 예산 전부를 통틀어 넣어도 2013년도 통계입니다. 우리 국방비의 5분지 1도 안 됩니다. 네, 뭐 의원께서 단순 수치상으로 우리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에서는 비대칭 이 전력의 증강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오히려 우리 국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당연히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고 오히려 미국 군사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리가 국방 능력이 있다는 점은 그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미군 지도자들도 우리 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데 네, 뭐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능력을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 비대칭 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열세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는 우리 이 정부의 대의전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엄정한 상태에 있을 때 국방을 튼튼히 할수록 더 이상 그 유비무안의 이 그 태세가 그 유비무안의 이 그 태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도 능력도 북한을 압도하는데 군사 주권을 미국에게 맡기는 유일한 이유는 결국 유비무한 이것. 이번 조건 보니까 한반도의 역내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 군사 주권을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해 놨듯이 17조 원을 들여서 우리의 전력을 강화하게 되면 2020년대 중반쯤은 가능하리라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한반도를 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해서 우리 동북아 역내 안정, 우리 동북아 정치 상황이 그때쯤 안정되리라고 보십니까? 뭐 상황 변화는 계속 되겠지만 우리가 능력을 갖춰간다면 그때까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대 중반에는 유비무한 이 말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 총리님 이렇게 막연한 연기는요 사실상 우리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네, 군사주권은 우리가 통수권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직접부터 군 작전지휘 그 구성을 관리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라고 말하고 재치문답으로 읽히는 쇼는 계속되고 네, 참 점잖다고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해야 될지 들으시는 여러분 고충이 좀 있으셨겠습니다.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입니다. 프레시안 윤재석 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예, 아무래도 미국 중간선거일 네. 다가왔으니까 이제 현지 시간으로 한
두 서너 시간 있으면 시작하겠죠. 예.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전체 연방상원의원 100명 중에서 36명을 개선하는 그런 선거가 되겠습니다. 연방상원의원이 100명인데 현재 민주당이 55석, 공화당이 45석이죠. 연방하원의원의 경우는 2년마다 전원 다시 뽑죠. 435명.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미국 연방의회의 총 인원이 그럼 535명 아니겠습니까? 예, 예. 미국 인구는 3억 명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아, 3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뭐 통칭 한 5천만 명으로 친다면 인구만 보면 6분의 1에 불과한 나라인데, 예, 예. 지금 300명 가까이 되죠. 그런데 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 다시 하라고 나오니까 뭐 일부 또 의원들은 그럼 이 기회에 늘리자고 상하 양원을 두자. 어찌됐든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3억 명에 535명이다 하면 6분의 1인 대한민국의 경우 얼마가 적정일까요? 빨리 그 계산해봐야죠. 한 100명도 안 돼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인원이 많건 적건 좋은데 효율적인가요 지금 국회가? 옆길로 갔습니다. 참. 한국이 1당 100이잖아요. 아, 그러면 더 줄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 중간선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선거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역시 연방 상원이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전망은 공화당이 6석 이상을 확보해서 상원의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현재 의석은 민주당 55석, 공화당 45석인데 네, 네. 이제 개선하게 되는 36석 중에서 공화당이 12석, 민주당이 11석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합 지역,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스윙 스테이트는 13곳인데 이 가운데 공화당이 현역인 것이 3곳이고 민주당이 현역인 것이 10곳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지켜내야 하는 곳이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 네. 산술적으로 볼 때 현재 45석인 공화당이 민주당 지역 6곳을 뺏어오면 이제 51석으로 상원 다수당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이미 민주당 의석 중에서 몬테나주와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사우스 다코다주는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조지아, 루이지애나, 아칸소에서 과연 공화당이 의석을 뺏어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이제 435명 전원을 뽑는 하원 선거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233석인데 민주당의 199석 중에서 더 뺏어와서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 언론들이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네. 상하원 모두 다 여소야대가 유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바마 좀 힘들어집니까? 뭐 지금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네. 더 힘들어지겠죠. 네. 원래 그 미국은 참 절묘하게 되는 게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의회는 대략 하원은 민주당이 상대당이 갖게 되고 네. 상원은 이제 그 정권 집권당이 갖게 되는 네. 게 이제 상례였는데 네. 만약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상원까지 공화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 때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했었죠. 아, 아. 그래서 이제 8년 만에 여소야대가 되는 셈인데 깝깝해지죠. 예, 저 대통령으로서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하원에서 2010년에 이어서 또 패배하게 된다면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래 56년 만에 중간 선거에서 두 번 연속 패한 재선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또 안게 됩니다. 그 뭐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중간 선거 이러면은 지금 보니까 하원은 다 새로 뽑고 그렇죠. 임기가 2년이니까. 하원이 네. 상원은요. 상원은 6년이니까 3분의 1씩 다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그 부분적으로 물갈이를 해요? 아니, 그 임기 자체가 네. 상원은 그 아무래도 그
주마다 두 명씩만 뽑으니까. 그러니까 전원이 같은 날 시작한 게 아니고 예. 이 중에 일부는 3분의 1로 나눠서 예, 예.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 저 바꾸듯이.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또 합리적인 그래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의원을 몽땅 개선을 해버리면 그 업무의 연속성이랄까 뭐 의회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연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에 대해서는 좀 야박한 평가를 내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국이 좀 발전된 그 의회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원은 같은 날 들어와서 다 같은 날 나가는데 2년이니까 예. 상원은 3분의 1씩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 동기가 세 그룹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씀을 모르겠어요. 드리면 상원이 100석 아닙니까? 예. 그러면 50대 50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예, 예,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캐스팅 보트를 부통령이 쥐게 되는 것이죠. 예. 굉장히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소야대다 이 말은 결국 유권자들이 예. 오바마한테 좀 등을 돌린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까? 등을 돌려도 상당히 돌렸죠. 어허. 뭐 때문에 그러죠? 역시 이제 중동 정책 지금 뭐 이슬람 국가에 대한 그 공중 폭격 뭐 별로 성공 거두지 못하면서 돈만 전비만 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예, 의료보험 등에서도 이 민심을 그렇게 잡지 못했어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망, 경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이제 오바마 현 행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이번 선거에서 반영될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이것을 의식하기로 하듯 1일 열린 주례 연설에서 여성이 성공해야 미국도 성공한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고 어제는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사회 이분도 여자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예. 페드 의장을 단독으로 만나서 또 미국의 경제 장단기 전망과 금융개혁 등을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성표 모으기 그리고 경제성과 과시 이런 것을 통해서 유권자의 표심을 좀 돌리겠다는 안간힘을 쓴 것 아니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후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지원 연설해 주는 거 사양하겠다. 나타나지 좀 말아라. 야, 오바마 처지가 많이 궁색하게 됐군요. 네. 자, 여소야대가 되면 우리 관심은 한반도 정세, 미국의 외교 팔러스죠. 네, 네, 그렇죠. 외교 정책에서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전망을 좀 해드렸다시피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제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되면 한미 관계는 결국 뭐 좀 더 공고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왜냐하면 공화당이 양국 관계에 있어서 한미 양국 관계에 있어서 대북 정책 등에서는 공조를 더 할 것이다. 그런데 네. 이것도 좀 표현을 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조를 잘하는 것이 꼭 좋은 대북 거죠. 압박을 더 강하게 할 경우에는 남북관계 긴장이 조성되잖아요. 네, 북미관계가 더 긴장이 조성이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어쨌든 한미 간의 공조는 굉장히 그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우리 또 윤재석 위원님 나오시니까 네. 다시 또 게시판이 조금 따끈따끈해지기 시작하면서 뭐 톰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받아들이시죠. 예, 네. 그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예로운 호칭 톰 같은데. 캣. 제리 마우스. 요나님께서 6시 37분에 윤 의원님 예.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어떤 기능적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묶어가지고 함께 미국 선거를 한번 조금 공부해볼까요? 어쩔까요? 예. 상원, 하원에서는 주로 표결로 어떤 그 의안을 가결하고 네. 상원에서는 이제 인준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네. 하원에서 표결로 이기기만 해도 상원에서 인준을 못 받으면 법률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그게 뭐 때에 따라서 좀 그 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네. 상하 양원의 어떤 그 역할 분담에 의해서 네. 많은 이제 뭐 협상과 니고시에이션 같은 걸 하고 해서 이제 그 처리가 되는 것이죠. 예. 요나님께서 다시 또 하나 올려주셨는데. 네. 너무 편중되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예.
적극적 성의를 고려해서 이거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중동 정책이나 아시아 정책에 미국 유권자들이 불만이 있다. 이 말은 미국 시민들이 자신들을 팍스 아메리카나의 주체라고 진정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좀 애매하면서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즉답을 하기는 힘든데 아카데믹하고 철학적이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은 우민이다라고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사안이 선거에 맞닥뜨려서 불거질 경우에 상당히 유권자들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지죠. 그래서 네. 지금 중동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그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최근에 오바마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 대한 공습 등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그 발목이 잡히는 그 상황을 도저히 그대로 묵과하기는 어렵다. 묵과하기 싫다. 그래서 이런 그 의견을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우선 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네. 청취자들께서 귀를 쫑긋하실 것 같은 사안을 먼저 한번 다뤄보고 네. 미국 정치 얘기 좀 보든가 다른 뉴스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 의원님께서는 외신성 내신이라고 리드를 달아주셨는데 네. 네, 월스트리트 사설 중에서 우리가 좀 귀담아드려야 할 대목이 있다고요? 네. 일본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국내 경쟁을 촉진하라.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주장입니다. 제목입니까? 예. 아니 제목은 아니고요. 네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자 사설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밟은 전철을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제목은 한국의 혼란스러운 성장 계획입니다. 아하. 이 사설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초이노믹스 내용 중에서 LTV 즉 주택담보대출 조금 전에도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앞에 예. 이브닝 뉴스에서 예. 그리고 총부채 상환비율 DTI라고 그러죠. 이런 예.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네.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 소득의 1.6배로 차입 투자 레버리지라고 하죠. 예. 차입 투자가 이미 최대한 그러니까 소위 임계 상황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예, 예.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갑니다. 초이노믹스 내용 중 최악은 사내 유보금 과세랍니다. 이것은 재벌 문제를 다루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지적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아니 잠깐만요. 예.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서 재벌들이 강력히 반발을 했었는데 예. 근데 재벌... 이게 월스트리트저널 주장인데 예. 이 사내 유보금 과세를 한다는 것이 재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별 힘을 실은 그렇죠. 쓰지 못하는 압박하려고 정책이고 한다고 했는데 결국 재벌에 대해서 그렇게 그 효과는 거, 거두지 예, 못하고 감정만 타격을 있게. 줄 가능성은 없다 예. 이런 거죠. 예. 계속 이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통해서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한국을 세계 경기 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정부의 개입과 다를 바가 없다. 네. 굉장히 야박한 평가를 내리면서 결국은 한국이 일본의 함정, Japan Trap이라고 트랩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이 일본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은 규제를 완화해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우리가 조목조목 다 금과 옥조처럼 바이블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으나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워치를 하고 있다는 점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문장. 일본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국내 경쟁을 촉진하라. 즉 네. 내수 활성화에 좀 더 역점을 두라.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이해하면 네. 되겠죠. 요점은 그거죠. 네. 역시 칼 같은 정리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예. 지금 미국 중간선거 얘기 쭉 해오고 계시는데 미국 예. 선거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앞으로 한 6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예예. 선거일 선거일이 재밌어요. 네네네.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첫째 화요일이 1일이 화요일일 경우는 안 하고요. 아하, 예. 일단 월 1일이 월요일 경우에 그 다음 화요일. 2일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첫째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 아, 네. 그럼 8일 뒤 그거.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통상 11월 2일과 그러니까 가장 빠를 경우에는 11월 2일일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11월 8일 사이에 네. 해당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연방공직자의 경우 대통령, 부통령, 상하원 의원 경우는 짝수에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4의 배수인 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항상. 아하.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고. 예. 그래서 그 하원 의원은 그 짝수일 경우에, 그러니까 2의 배수일 경우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상원의 경우는 3분의 1씩 이제. 예, 걸러내면서. 뭐 2년씩이니까 당연히 2의 그렇죠. 배수. 그리고, 예. 주지사의 경우도 이제 그 올해의 경우에는 36명을 이제 개선을 합니다. 네. 총 51개, 50개. 50개 주죠. 51개 예. 주. 예. 그래서 올해의 경우를 이제 미드텀 일렉션이라고 그러죠. 중간 선거라고 하는데 네. 짝수의 해죠. 네, 네. 예. 그러면 그리고 미국은 하나 특이한 게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 이게 일상화돼 있다는데 땅이 커서 그럽니까? 뭐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땅이 커서도. 그렇고 이거 우리나라에 실시하면은 힘들겠죠. 옛날에 우리 부재자 투표 이런 걸로 했잖아요. 우편 예. 그러다 막 그 부정시비 제기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지금도 우편으로 하지 않나? 우리가 그 민도가 참 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못할 게 없는데 이 투표에 있어서 왜 어머니 투표를 자기가 막 찍으라고 그러고 뭐 이걸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 개인 의사가 존중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조기 투표와 예. 우편 투표가 가능한데 예, 예. 미국 선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외신들 특히 오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통령 선거나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 정도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미국 투표는요 얇은 소책자 한 권 분량입니다. 머리 좋아야겠네요 미국 사람들. 아니 머리 이렇게 좋을 필요는 없어요. 의사 표시는 확실하게 하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주정부의 경우. 그리고 지방정부의 공직자도 비영절감을 위해서 이제 연방선거일에 함께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상하 양원 선거도 다 같이 이날 실시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교육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카운티의 보안관까지도 이제 선출을 하죠. 심지어 우리 동네에 카지노를 설립할 거냐 말 거냐. 소주를 독주로 분류해서 리코스토에 아니 저 리코스토. 일반 사, 네. 일반 식당에서 팔 거냐 말 거냐. 예.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그 마이크 혼다라고 그 송뇌 피해자, 예, 송뇌 피해자 그 발의안 제기한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 시절에 소주를 일반 식당에서 팔 수 있도록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됐습니다. 한국 소주요? 그렇죠. 우리 소주를 원래 소주가 하드리코로 그 독주로 분류됐었어요. 25도밖에 안 되는. 예, 그런데 그걸 이게 독주 아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혼다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일반 식당에서 리코스토 그 ABC 면허라는 건데 그 ABC 면허가 없는 일반 식당에서도 팔 수 있게 해줬죠. 고마운 사람이죠. 술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막 설명하시면서 아주 눈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결정을 하는데 그 프로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주민 발의안 하여튼 그 자질구레한 거 말이죠. 동네에다 뭘 할 거냐 말까 이런 것까지도 이 투표에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책 한 권 분량, 소책자 한 권 분량이. 그런데 그게 결국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아주 생생한 민주교육의 훈련장이자 정치 결정장이네요. 근데 예를 들면 삼척에 원전을 들여올 거냐 말 거냐 할 때 지금 뭐 선거가 뭐 위조가 됐다는 등 말이 많은데 예. 이런 식으로 선거를 싹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정확하게. 대통령 선거 이런 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예. 자기 카운티나 스테이트별로 그 방금 얘기하신 무슨 예. 소주를 어떻게 분류할 거니 이런 거는 다 또 다르게 그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책자로 돼 있는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이제 연방 부분이 있고 주정부 부분이 있고 로컬. 카운티 부분이 예. 있고 시티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묶여져서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 해당 지역에 해는 그것만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와, 그러면은 그 업무도 어마어마하겠군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 투표일 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필요 없이 네. 집으로 송달된 그 책자를 가지고 거기다 기표를 해가지고 붙이면 투표가 네. 끝나는 거죠. 그 집계도 잘해야겠는데 왜 저 그거 한번 물어보십시다. 엘고어로 하여금
분노를 삼키게 했던 텔러의 시주에서 네, 있었던 플로리다에 그 있었던 그 개표. 보조개표. 예. 그게 제프 씨가 주지사로 있는 차기 공화당 네. 그 후보로 예, 굉장히 예. 거론되고 있는 제프 씨. 네. 그 조지 W 부시의 동생. 예, 예. 그 동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주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그러면 그거 그때 잘못됐다는 걸 미국 언론들도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뒤로 보완책이 마련됐습니까? 그 보완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그것을 그때 그 쪽집게 펀칭 그 펀칭에 그 펀칭한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에. 대해서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판결 내린 걸로 끝났죠. 근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선이 되고 여지고 할 아, 게 제도 없는데.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죠. 그거는 그 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결정했죠? 대법원은 그때 하여튼 그 저 뭐야 인정 안 하는 인정을 걸로? 안 하는 걸로 해서 아. 저 부시가 당선된 거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여튼 그때 선거에서는 역시 엘고가 참 신사다. 예예예 예, 예. 그런 말도 있었죠. 떳떳하게 승복을 했죠. 예, 갑자기 질문 드려서 당황하셨습니다. 이어가 주시죠. 한 1분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투표를 투표 마무리... 얘기 말고 네. 요거 하나 그 스트레이트 뉴스 하나 저 지난주 발생한 그 브루킨 앞에서 아, 구태타 소식 네네네. 제가. 그 뭐 국내 언론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저는 이 구태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요거 짧게 예. 부탁드립니다. 육군 중령이 정권을 이제 구태타로 실권을 잡았는데 네. 시위대는 야 우리가 니네들한테 정권을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당신네들이 우리의 혁명을 훔쳐갔어. 네. 그러면서 이 육군 중령이 이름이 지다인데 지다는 예수를 판 유다다. 음흠. 지다는 물러가라. 이런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꽁바오레 대통령은 축출이 됐지만 이제는 네. 시민과 군부와의 싸움이 이 부르키나파소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거기도 싶습니다. 참 간단치 않군요. 예. 네, 정열적으로 국제뉴스 전해주신 프레션의 윤재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바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초등생과 대학원생에 관한 인식조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근시이고 그중에 고도근시 환자도 무려 12%나 됐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근시는 1970년대보다 무려 6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보거나 공부를 많이 한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도 학력 저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초등학생들은 옆자리의 짝꿍을 벗이 아니라 제껴야 할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초등생들의 일상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절반가량은 교수로부터 개인적 심부름을 지시받거나 논문을 도용당하기도 하지만 뒤탈이 무서워서 대부분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국어사전 속의 사치스러운 단어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어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미래 우리나라의 음울한 모습입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 Yankee